여기 뭐야 이게 길다 이게 길쭉길쭉한 게 뭐예요? 이거 대추인 것 같은데? 네, 밤 대추, 삼합회, 그리고 계란 노란지단, 그리고 잣 이렇게 들었어요. 아, 아까 이거 먹었잖아. 아, 아까 네. 이게 그 효소의 효과가 확 들어요. 네, 그죠. 소스 베이스는 겨자죠? 네, 효소에다 겨자하고요. 연유하고 마요네즈. 아, 연유도 있어요? 연유 들어갔어요. 아, 달겠네. 맛도 맛인데 네. 진짜 건강식인 거예요, 그죠? 네, 단백질을 가장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삶는 방법이거든요. 근데 편육으로 드시면 콜레스테롤 많이 제거하고 드실 수 있죠. 달달하겠다. 연유 들어왔어요. 생각났다. 김탁구죠? 나 생각났다. 여태 생각했어요. 네, 여태 생각했어요. 아이고, 이렇게 될까봐. 의미하는 모습으로. 다른 사람 얘기하면 못하나 싶어가지고. 네, 아이고, 여태 생각했어요. 선생님, 그래도 속이 좀 시원하죠? 네, 가시 하나 나온 것 같아요. 맛이 어떠세요? 그러니까 그 고기가 먹는 거 식감들 쫄깃한 맛들이 있는데 그 이외에 뭐 느끼할 수 있거나 뭐 이런 네. 부분들은 위에 얹어 먹은 것들이 다 이렇게 생선을 시켜 가지고 네, 과일이라서 네, 너무 되게 맛있는 플레인 요거트 먹은 듯한 느낌 네 우리 회사 먹어 다 먹어 시원 시원 먹어 이제 저 샌드위치에서 먹어도 맛있어요. 견육 자체 그걸 들어보니까 맛있어요. 조금만 껍질을 응. 그거 좋을 것 같아. 편육이랑 이거랑 어떤 거? 편육이랑 이거랑 이거. 아! 아유. 근데 선생님 지금 뭘 싸 먹어도 아 근데 뭔데요? 그래가지고 지금 뭐랑 갖다 놔도 더 잘 어울려요. 그러니까요. 야 맛있는데? 네. 자 저는 아직 안 먹었는데. 전이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맛이 네. 샐러리 숙주전이에요. 담백한 새우에다가 사각사각 향도 좋은 샐러리를 넣는데요. 샐러리를 넣으면 식이섬유를 줘서 소화를 훨씬 잘 되게 만들죠. 에피타이저로 사용하세요. 특히 초간장에다가 저는 매실효소를 넣거든요. 맛이 나죠. 야, 이거 와 전에 선생님 그 파슬리? 샐러리. 아 샐러리. 아 나 그거 들어가니까 이런 맛이 나는구나. 맛있게. 와 전에 이게 들어가니까 되게 신기하다. 어 되게 막 시원한 맛인데. 진짜. 다, 이게 집밥이라는 게 느껴져 진짜. 아이고. 드세요. 저는 너무 맛있어요. 저는 진짜 좋았어요. 제가 소울도 좋아하거든요. 그래. 네. 근데 저렇게 제가 과일을 넣은 게 고기하고 과일하고 같이 먹으면 좋기도 하지만 고기 먹고 나서 과일 한쪽 좀 애들이 절대 안 먹죠. 살이 끊어지겠네. 아, 일단 네. 과일을 먹게 하기 위해서. 그리고 과일 들으면 좀 볼륨감도 있고. 자제분들 생각하시면서. 야. 딴 거는 뭐. 현우 씨 말 좀 해봐요. 네?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 안 나와요. 너무 맛있어서. 아유, 이게 선생님 이제 네 뭐 드릴까? 예, 다음 음식 뭐 이제 또 뭔지 좀 네, 말 좀 두 번째 음식은요 이제 해주시고. 밥도 좀 드리고 찌개 좀 드려볼게요. 아, 또 나오나요? 우와 뭐 왔어요. 이게 났어요. 이거는 고추장 찌개예요. 고추장 찌개 놀러서 먹는 찌개도 고추장 찌개잖아. 토끼로다. 된장, 차돌된장. 와. 네. 아우, 차돌된장. 취향대로 잡으세요. 찌개도 한번 먹어요. 네. 이게 와. 그 두유밥이에요? 네, 아까 두유 넣고 한 형. 두유밥. 두유밥. 예스. 네, 똑같아요. 어떻게 하시냐면요. 요거 현미를 잘 이렇게 불렸잖아요. 네. 요거 두유에 콩물 갈아 놓은 거예요. 아, 콩물. 이것만 하면 너무 느끼하니까 콩물 반, 우리 물 반. 네. 이렇게 해서 하면 애들한테 굳이 콩밥 안 먹는다고 난리 칠 거 없이요. 이 물이 밥을 줍니다. 제가 두유를 진짜 좋아하거든. 아, 아 색깔이. 이게 호동시 밥이. 호동이 밥, 호동아 이게 네 밥이. 호동시 밥은 이렇게 많아요? 아 예. 그거는 뭐
일단 한 숟갈 먹어보세요. 차돌 된장.